길 위에서 사마귀를 발견하고 폰카 프로모드로 들어와 초점을 접사 초점 값인 0으로 설정한 뒤에 난 촬영을 해본다. 와, 사마귀 디테일 죽이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제가 벨포레 리조트에 왔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도로 위에서 사마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제가 저도 모르게 그만 폰카를 꺼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폰카를 사용해서 사진 찍는 걸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야 되는 피사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폰카를 꺼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사마귀를 찍기 위해서 무릎을 도로 바닥 위에 대고 낮은 자세로 사마귀를 응시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사마귀가 긴장을 했는지 방어 모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째려보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멈출 제가 아니죠. 제가 접사를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폰카의 프로모드로 들어오셔서 ISO는 주간이기 때문에 최저감도인 50,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원래 EV 값이 0에 가깝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마이너스 0.7 정도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 초점은 수동 초점의 값 0으로 설정해서 근접 접사가 될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 휴대폰 카메라를 움직여서 가장 선명한 접사가 될수 있도록 거리 조정을 해주시는데요. 피사체인 사마귀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마귀가 위협을 느꼈는지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방어 자세를 좀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마귀가 저를 째려보기까지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피사체가 선명해지면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인트로에 보셨던 사마귀 사진은 이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인 사마귀는 아주 선명하고 뒤쪽 배경 쪽은 아웃포커싱 처리가 되어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길 위에서 이런 사마귀 외에 다른 곤충을 발견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이 보여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폰카 프로모드로 들어가셔서 ISO는 최저감도 50, 셔터 스피드는 1500분의 1초로 조정을 해주고요. 초점은 자동 초점인 멀티로 놓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꽃이 흔들려서 초점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어쨌든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해주실 때는 한 번에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을 찍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도를 잡고 여러 번 촬영을 해주셔서 그중에서 잘 찍힌 사진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꽃의 위치를 3분할선 상단 위치에 대략 맞춘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장 갖고 초점이 잘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 장을 촬영을 해보셔서 잘 찍힌 사진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인데요. 꽃은 선명하고 뒷배경은 아웃포커싱이 나름 잘 돼서 좋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촬영 구도를 좀 바꿔서 하늘이 배경이 되고 꽃의 중간과 아랫부분이 좀 보이도록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멀티 자동 초점이고요. 초점이 맞는 부분이 네모난 박스가 지금 보이는 것이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여기 초점이 맞았을 때는 이런 네모 박스가 피사체 위에 맺히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으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 촬영하셔서 그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꽃 위에 벌이 날아왔는데요. 자, 이것은 순간 촬영하지는 못했고 지금 영상에서 스틸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초점을 수동 초점 모드 접사 모드인 0으로 설정한 뒤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촬영은 한 장만 하지 마시고 여러 장을 하셔서 그 중에서 잘 나온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인데요, 꽃은 선명하고 뒤쪽은 아웃포커싱 처리가 잘 되어 좋은 사진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벨포레 리조트에 와서 우연히 걷다가 마주친 사마귀를 근접 접사 촬영을 해봤고, 지금 또 꽃도 예쁘게 피어 있어서 수동 초점 접사 모드와 자동 초점 멀티 모드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나다니시다가 이렇게 예쁜 혹은 신기한 피사체를 발견하셨을 때 근접 접사 촬영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지루한 일상에서 나름 소소한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